오늘부터 9월 1일 동안 이루어지는 맨해튼 펜스테이션 공사로 역을 지나는 수많은 열차 운행이 단축, 변경됩니다. 통근 시간이 최대 1시간 30분까지 늘어날 수 있는 등 혼잡한 출근길이 예상됩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약 두 달간 맨해튼 펜스테이션이 개보수 공사에 들어갑니다. 펜스테이션 공사 기간 동안 하루 수십만 명 가까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펜스테이션 공사로 인한 여름 교통지옥은 일찌감치 예고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승객들은 이 같은 공사는 불편을 겪기 전 이뤄졌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펜스테이션을 이용하는 승객은 약 하루 60만 명입니다. 하지만 공사 기간 동안 열차 운행이 최대 25%가량 줄고 정상적으로 펜스테이션역까지 들어오지 못하는 열차도 많아 이용객들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출퇴근 시간입니다. 이용객들은 그저 평소보다 일찍 집에서 출발하는 방법밖에 없어 1시간가량 일찍 집에서 나와 출근 지옥을 피하기도 합니다. Left half an hour early and so far my commute's been totally fine. 교통국은 임시 방편으로 버스와 페리 노선을 증편해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책을 내놓았으나 뉴저지 트랜짓과 롱아일랜드 로드를 이용하는 통근객들은 대체 열차에도 사람이 붐벼 환승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불만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엠트랙 소유의 펜스테이션 공사는 오는 9월 1일까지 이어집니다. 공사 기간 중 노선별 운행 일정과 대체 교통편 정보는 MTA 웹사이트와 트랜짓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